청아익 대량 학살 추모 공원 맨 안쪽에 있는 호수입니다. 이곳은 2000년에 조성한 인공 호수입니다. 홍수 때마다 이곳의 무덤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무덤들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이렇게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폴포트, 크메르 루주 지도자의 이름은 일종의 예명입니다. 폴리티컬 포텐셜에서 따온 이름이죠. 폴포트는 프랑스에서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열렬한 모택동 숭배자였죠. 자신도 교사였으면서 모든 지식인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그리고 사회현상에 무지한 농촌 청년들을 징발해 자신의 전위대로 썼습니다. 청아익 대량학살센터에 있는 사색의 길입니다. 왼쪽으로는 수많은 봉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과수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 벤치에 앉아 이곳에서 숨져간 넋들을 기리며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폴포트는 집권하자마자 화폐를 없애고 학교를 없앴습니다. 상업과 교육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이 꿈꿨던 것은 극단적인 원시 농촌 공동체였습니다. 호수 건너편 과수원입니다. 이곳은 청아익 대량학살센터 추모공원의 경내 바뀝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직도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 40여 기의 무덤이 있습니다. 모두 대량 학살의 흔적입니다. 무덤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크메르 루주는 병원을 없애고 학교를 없애고 극장을 없애고 상점을 없애고 스포츠 경기장을 모두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도시 자체를 텅 빈 유령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집을 나와 농촌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크메르 루주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교통수단도 제공하지 않고 그저 시골로 가라 라는 명령을 했죠.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큰 비가 오면 호수가 있더라도 수많은 유골들 그리고 시신들에서 나온 헝겊,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입었던 옷가지들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아직까지도 처참한 대량 학살의 흔적을 마주합니다. 이곳에서는 추모객들의 동선을 제한합니다. 나무 데크를 만들고 그 위로만 다니도록 하는 것이죠. 데크 양옆으로 움푹 파인 구덩이들이 보입니다. 모두 대량 학살 당시에 쓰였던 무덤입니다. 구덩이 하나하나가 모두 5m 이상 깊이로 파여 있었다고 하죠. 관도 없이 아무렇게나 시신을 매장했기 때문에 시신에서 가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스로 인해서 땅이 팽창했죠. 봉분처럼 솟아오른 것은 그 당시의 흔적입니다. 이곳 소년병들의 임무는 다음 사형 집행자들이 오기 전에 5m 이상의 깊이로 구덩이를 깊이 파는 것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소년병들은 그 자체가 위협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도구 사용법을 사용수들에게 시전했습니다. 이곳 청아익은 시설 전체가 슬픈 공간이지만 특별히 더 슬프고 더 서러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무덤입니다. 어머니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묻혀 있었던 곳입니다. 저 뒤로 보이는 나무가 킬링 트리입니다. 수많은 영유아들이 이곳에서 참혹하게 죽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크메르 루주는 어린 아기들의 발목을 잡고 아기들을 나무에 패대기 쳐서 살해했습니다. 때로는 아기들을 공중으로 집어던지고 칼이 달린 총으로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온몸이 꿰뚫려 생명을 잃었습니다. 추모객들은 이곳에서 어린이들의 영혼을 달랩니다. 천국에 가라고 어린이들을 위한 색색의 고리를 나무에 답니다. 듀얼슬랭의 책임자였던 비밀 감옥소장 끽아우는 자신의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었다고 합니다. 나무 표면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남긴 피부 조각, 뇌수 같은 크메르 루주의 잘못을 변명할래야 변명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1980년부터 발굴을 시작한 희생자들의 뼈입니다. 추모공원에서는 이들의 뼈를 수집해 이렇게 추모객들과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굴된 뼈들은 아직 분류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그릇에 뼈들을 담아 추모객들과 만나게 하고 있죠. 때로는 시신을 묶었던 쇠사슬, 철사, 노끈들이 함께 발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뼈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2000년대 들어 법의학 DNA 검사를 막 시작했지만 아직 모든 뼈들을 검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희생자들의 유골입니다. 1980년부터 발굴하고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 박물관에 비하면 전시 상태는 조금은 허름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워낙 많은 유골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도 최선을 다한 그런 흔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곳 추모관에서는 사람들의 뼈는 뼈대로, 치아는 치아대로 나름대로 분류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이 입었던 옷까지도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전시를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입었던 옷, 죽기 직전에 벗겨진 옷, 구덩이 속에 시신과 함께 매장되었던 옷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신과 너무나 많은 옷가지들이 나와 어떤 유품들은 전시품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무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크메르 루주가 시신의 옷을 처형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는 일화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그것을 처형의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치아만을 모아놓은 통입니다. 안내에 의하면 연구칩뿐 아니라 유치도
상당수 섞여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살해당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매직 트리, 마법의 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나무입니다. 수종은 보리수 나무입니다. 크메르 루즈가 확성기를 걸고 혁명 가요를 틀었던 그 나무입니다. 명분은 이웃 농촌의 혁명의식을 고양하고 농부들의 노동의식을 고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곳 죄수들의 비명을 막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크메르 루즈는 밤에도 혁명 가요를 틀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공포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밤에도 크메르 루즈가 이곳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디젤류 발전기 소음이 섞인 노래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추모객들은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사람들을 속인다는 사실, 전 세계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공통인 것 같습니다.